긴장 때문일까요? 그녀들에겐 이 함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을 되게 오랫동안 비웠잖아요. 그러면 많이 잊혀질 법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실 법도 한데. 새로운 가수가 수없이 나오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연예계. 많은 분들이 원더걸스가 컴백한다는 걸 잘 아실까. 불안함을 달래려 더욱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뭐랄까, 우리가 감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됐어요. 드디어 컴백 무대. 기대와 불안, 호기심과 두려움. 1년 6개월의 공백은 이런 무대에 수도 없이 올랐던 천하의 원더걸스도 긴장하게 만듭니다. 과연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새 노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험대인 첫 방송 무대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긴장되는 무대. 긴 공백 끝에 한국 활동을 시작한 원더걸스를 만납니다. 컴백 무대가 열리게 될 이곳. 생방송은 저녁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리허설 중입니다. 좋습니다. 아이디어 스윙지하고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가 다섯 명이고 춤동선도 까다롭다 보니 챙길 것이 많습니다. 마이크의 조명에 카메라 동선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리허설 어땠어요? 아, 처음이라 정신없었어요. 바람이 매서워도 바깥엔 원더걸스를 만나려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처음 컴백하는 날, 원더걸스 화이팅! 네, 이거 사인 받으려고 지금 막 되게 준비했어요. 되게 설렐 것 같아요. 원더걸스의 대기실로 살짝 한번 가볼까요? 설레다 못해 초긴장 상태인 원더걸스의 다섯 소녀. 이제 생방송 무대에 오르기 5분 전인데요. 예은이, 종일 연습을 했지만 끝까지 그 연습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만큼 긴장한 탓이겠죠? 대기실은 그야말로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가자. 가자. 준비해서 갈게요. 조금씩 조금씩 다 뭐 걱정도 염려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드디어 그동안의 고민과 눈물이 팬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 이날을 긴 시간 준비해왔는데요. 다섯 소녀들이 어떻게 이 무대를 준비해왔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컴백 닷새 전. 원더걸스의 연습실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컴백을 앞둔 원더걸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인데요. 연습에 앞서 몸 푸는 것이 먼저. 몸은 멤버들이 알아서 푸시나 봐요? 네, 아니, 알아서 푸시나 봐요. 알아서 풀어야 돼. 누가 풀어주질 않아요. 알아서 풀어야 돼. 사실 오늘 촬영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까먹고 화장 진짜 싹 다 지우고 왔거든요. 편하게 연습하려고. 다 준비했어. 그래도 모자라고 써서 다행이지. 근데 잘 예쁘게 찍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맞아요. 만약에 땀 흘리고 그럴 거면은 조금이라도 막 메이크업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피부가 좀 썩을 것 같아요. 최대한 피부를 위해서 내일 또 네,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Be My Baby에 맞춰 안무 연습을 시작하는 멤버들. 여러 번 연습해온 동작들이라 꽤 멋져 보이는데요. 정작 자신들은 성에 차지 않는 표정입니다. 멤버들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 다섯 명 모두의 호흡이 착착 맞아야 하는데요. 그때 유빈이 연습을 멈춥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끊고 갈 것 같아. 어차피 맨 바닥에서 하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맨 끊고 갈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원래 대각선 만드는 게 너무너무 여기지. 어. 거기서 그냥 대각선 만들면 되잖아. 그대로 원래 들어가면 돼요. 그치? 그냥 그러면 그 우리 보이는 것까지만 이거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각선 원래 대형대로 하자. 그렇게 다시 해볼까? 뮤직비디오를 보며 확인해보는데 뮤직비디오의 안무와 실제 무대에서의 동선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려가는 계단 숫자는 내일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 컴백 무대에 맞춰 안무도 조금씩 변화를 줘야 합니다. 소희는? 필마! 네? 보자 우리 영상. 소희야 우리 저거 같이 보자. 우리 계단.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끝낸 언니들이 두 동생을 불렀습니다. 걸그룹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원더걸스. 그렇기에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연습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된 이상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 이렇게 느끼게 하자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되게 많이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의 타이틀곡 Be My Baby는 중독성 있는 복고풍의 멜로디를 여전히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단조의 멜로디로 변화를 준 것이 이전의 곡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는 여전하죠. 춤과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팝가수 비욘세의 싱글레이디 안무가였던 존태가 원더걸스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냈습니다. I am a choreographer for the stars and I choreograph Wonder Girls' first comeback single called Be My Baby. Thank you guys so much for having me be a part of this project. It was great working with you. All five of the girls are first, of course, gorgeous and they all come to work on time and they learn the moves so quick. So it was a pleasure working with them. I work with a lot of different artists in the world and they have to be one of my favorites as well. So I hope you guys all come back to the States and take over as well. 과연 저희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기대에 미칠까라는 우려 반과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명의 동선과 그 안무의 매력을 살리기 위한 연습이 거듭됩니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맞춤도 알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내 말은 이게 골반으로 해서 이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골반을 살살 하면 당연히 얘가 안 돌아가잖아. 골반을 세게 치면 얘가 그냥 따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팔을 하느라 골반 느낌이 팍팍이 안 보인다. 열띤 회의를 거쳐 동작을 수정한 뒤 또다시 맞춰보고 연습을 이어나가는 원더걸스. 그저 어린 소녀들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엔 그녀들의 숱한 고민과 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 맞추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끼리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제일 예쁜지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끼리도 잘 좀 의견이 계속 통일이 안 되면 안무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6시간째. 컴백 무대가 다가오면서 연습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도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한국 활동을 기다린 것은 원더.